사실은 하늘형 전화를 몇 번을 피했었어요, 제가 작년에.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서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멤버 셋이 화합하는데, 다시 뭉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. 그냥 뭐 제 짧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랬어요. 이러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. 사실 하늘형 전화만 피했던 것도 아니고 창렬이 전화도 안 받았었거든요.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하는 게,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. 사실 하늘이 형이 얘기한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. 아, 저렇게까지 저격을 하셨구나. 내 동생이 왜 죽었는데.